그리고 타면서 제가 오지랖 넓게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어쨌든 뭐그 사실을 이렇게 적어준 탄원서들이 있어요. 아, 탄원서 이런 안내들 혹시 탄원서 가해학생의 경우에 탄원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주소를 보내주시고 그거 이제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이나 이렇게 써드릴 수 있고요. 근데 요런 것을 안내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을 원망하기가 십상이거든요. 근데 요런 정보를 드리면 아, 이 함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른들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. 정말 생지부장으로서 볼때 참, 참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안 드는 애들 많이 있어요. 그러나 그런 기회에 아이를 도와주면 거꾸로 이 아이들하고 평생 동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. 지금도 이 아이들은 연락을 하고 있고요. 다음. 제가 이제 이런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. 출석정지 무슨 죄인처럼 이러지 마시고 포인트가 뭐니까? 아이의 성장이니까. 뭐 부산에 태종대에도 보내든지 강릉 경포대를 보내든지 여행을 한번 보니까 성장하고 성장할 수 이렇게.